안녕하세요. 공구슬의 모든 것 리페어맨입니다. 지금 수리할 기계는 마키다 파게이머 0810T 모델입니다. 지금 수리를 시작합니다. 전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동이 아예 안 되네요. 카본부터 보도록 할게요. 카본이 다 닳아갔습니다. 여기 보시면 카본 쪽에서 더 이상 전기가 공급되지 않게 안쪽에 핀을 심어놨습니다. 그래서 이 핀이 나오면 전기 공급을 차단해주는 역할이죠. 그리고 이제 모터 쪽 회전자에 손상을 막기 위해서 나온 건데, 실질적으로 이 핀 역할이 한 번씩 제대로 작동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핀 자체가 회전자를 긁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. 화분 교체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원을 다시 넣어 볼게요. 아무 이상 없이 돌아갑니다. 이 핀이 제 역할을 해줬습니다. 회전자의 손실을 막아줬기 때문입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물질이 많이 끼어있죠. 이건 이 기계 자체의 어쩔 수 없는 단점인 것 같습니다. 모터에 열이 나기 때문에 냉각을 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에 공기를 흡입합니다. 핀 자체가 흡입하도록 되는 원리고, 흡입해서 이쪽으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. 흡입하는 과정에 각종 이물질들이 여기에 끼워버립니다. 이제 보통 스티로폼 가루나 돌가루들이 많이 끼죠. 그런 과정에서 코일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.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번씩 이물질을 빼주지 않으면은 이 이물질들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스테이터나 회전자에 손상을 주는 원인이기도 합니다. 보통 손님들이 이제 무리하게 안 썼는데 왜 코일이 타냐, 이런 경우는 이것들을 한 번씩 의심해 봐야 됩니다. 타격에는 이상이 없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.
타이어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지금 그리스 양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이제 새 그리스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그리스 양은 딱 이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. 더 많이 넣거나 적으면은 이제 기계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. 이제 기계 한 해물 한 해물 기능 자체가 약해집니다. 그리고 많이 넣으면 아예 많이 넣게 되면 해물 기능이 적게 넣으면 피스톤 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많이 넣으면 이 해물 기능 자체가 안 됩니다. 그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. 그리스 넣는 건 손님들이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점도가 좀 진한 일반 그리스는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점도가 진한 그리스는 피스톤 쪽에 유입을 못하기 때문에 절대 넣으시는 건 안 됩니다.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. 다시 한번 타격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홈팔이고 수리가 완료됐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